오늘의 학습 주제는 친구 알기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안녕하세요! 성인 문외교 프로젝트 공부하기 좋은 날의 김지선! 이원석입니다. 아, 정말 참 이 사람 진짜. 훌륭한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모델이 무슨 여기지. 안타까워라. 안타깝긴 이제. 아유, 정말. 아니, 시작할 때마다 왜 이래요, 진짜. 왜 그래. 제가 아는 내용이 다 학습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 아실만도 할 텐데. 내가 이렇게 속아주는 척 하는 거 아실만도 한데. 아이고, 역시 존경합니다. 아이고. 아니, 그림 그리는 연필 들고서 뭐 이러는 거 보니까는 오늘 무슨 그림 그리는 날인가요? 우리 학습자분들을 모셔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와 공부하실 학습자분들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지금 뭐 대전밖에 안 들리고 뭐 네. 복지관에다 사회다 무슨 뭐 예. 대전 사회복지관. 대전에 있는 사회복지관. 아니 중리동 사회복지관. 중리동. 예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학교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 하시겠어요? 학교 자랑은. 예. 첫째는 우리 관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인물 좋으시지요, 체격 좋으시지요, 노래 잘하시지요. 동네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그 직원들하고 관장님이 노력을 하십니다. 예, 예. 맞아요. 예, 첫째는 맞아요. 그렇게 네, 또 첫째 나왔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고요. 첫째. 우리 공부하는 네. 것도 어머니, 저기 학교 자랑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20분을 넣었어요. 20분. 20분. 네. 그래가지고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우리 선생님도 또 자랑해야죠. 아니. 이제 여기까지. 아니 하시면서 또 자랑할 시간을 또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연습 때 자, 오늘의 요주 인물이십니다. 요주 인물. 아, 네. 자, 그렇다면은 인물 좋으시고. 체격 좋으시고 노래 잘하시는 관장님이 계시는 네. 복지관에서 오신 우리 학습자분들과 오늘 어떤 공부를 하나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소개해 주실 겁니다. 함께 화면 보시죠. 오늘은 글씨를 쓰던 연필을 내려놓고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구도도 접고 친구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며 그림을 그려봅니다. 어때요? 화가 갔나요? 친구의 입술은 앵두 같다. 내 친구 얼굴은 예쁜 결안형이다. 그런데 내가 잘못 그리고 있다. 처음 그려보는 친구의 얼굴 모두 사뭇 진지한 분위기인데요. 친구 얼굴 그려보니 어떠신가요? 많이 못 그려봤어요. 처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쁘게 잘 그렸나요? 참 젊게 잘 그리려고 했는데 그림 솜씨가 없어가지고 잘 안 되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배움의 나무 8권 14단원에 있는 친구 알기입니다. 다 같이 그림을 그려봐요. 화이팅! 오늘 미술을 배우는군요. 그림을 그리는 걸 네. 배우네요. 저 그림들 다 잘 그리세요? 예. 네. 한 분 대답하셨네요. 한 분. 네. 근데 이분도 대답을 예. 예. 이래서 그림을 잘 그리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다 잘하는데 그림만 못 그리는. 애도 잘 낳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네. 네. 뭐, 너무 잘하는데 그림만 못 그려요. 오늘 네. 저한테 필요한 수업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수업 한번 배우러 출발해 볼까요? 예. 네. 하나, 둘, 셋, 출발! 가시죠. 1교시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모셔봐야 되는데 네. 선생님이 그냥 안 나오세요. 그럼요. 선생님을 큰 소리로 불러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선생님! 다시인데요. 네. 어, 선생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경대입니다. 자, 우리 박경배 선생님 직업은 화가이시거든요. 그래요. 확 우와! 이게 박경배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야. 여러분들 화가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시죠? 이분이 네. 화가세요. 네. 그 이분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이야. 잘 그리셨네요. 어때요, 그림이?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박경배 선생님. 제가 지금 얼굴을 못 빼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박경배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얼굴을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얼굴형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얼굴이 둥그스름 막 아주 남자분의 잘 생기신 남자분 형이에요. 둥그스름해요? 예, 예. 하관은 어떻게 네모네요? 동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관. 화관도 아주 참 좋으세요. 동그스름하고 네모났습니다. 동그스름하면서 네모났다. 아, 동그란 네모나요. 동그란 네모. 그다음에 눈썹하고 눈 쪽 설명 좀 해주세요. 눈썹이요? 예.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잘생겼다. 뭐 모양이라든가 모양이 크기가. 너무 멋져요. 멋있어요. 어떤 모양이에요? 아주 눈썹이? 그냥 예쁘게. 갈매기예요? 아니면 두꺼워요? 아니면 중간이에요? 얇아요? 적당해요. 적당해요? 적당해요. 눈 크기도 딱 남자애들 그 눈 딱이에요. 딱 눈 네. 크기. 코가 오똑하시고 예뻐요. 오똑하시고 예뻐요. 네. 이윤춘의 학습자님. 네. 입 설명 좀 해주세요. 입. 입. 입이요? 네. 아주 너무 예쁘고요. 덩구석 어머니 입 윗꼬리가 약간 올라가시고 입꼬리가 약간 네, 올라가시고 약간 올라가시고 너무 이쁘세요. 네네. 네. 그럼 입술 두께가 약간 도톰한 편이에요? 아니면 아니 안 도톰하고 조금 얇은 편이에요. 얇은 편이에요. 네, 남자 치고는 조금 얇은 편이에요. 윗입술 아랫입술 다요? 네. 둘 다 얇으시고 이마가 정말 헌철언니 잘생기셨네요. 헌철언니 넓어요? 헌철언니 잘생기셨고 너무 미남이시네요. 선생님! 네? 지금 학습자님들께서 네. 우리 박경배 선생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좀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잘생겼다 했으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생겼다 하셨으니까. 예. 아. 그럼 선생님 안 보여주실 거예요, 끝까지? 예, 제 얼굴을 네. 그 김지선 씨께서 그리시게 할 텐데요. 아, 네네네네. 제가 그려야 돼요, 선생님을? 네. 얼굴은 아까 동글 네모스럽다고 하셨어요. 네, 동글스름하면서 네모난. 그리고 하관이 네. 턱 관절 옆이 좀 넓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입술이 얇으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좀 길어 보이시고 이마가 훤칠하시고 네. 이거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자님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닮았어요? 닮았나요? 잘 그렸어요? 닮았어요? 잘 그리셨어요. 잘 그리셨어요. 잘 그리셨어요. 잘 그리셨어요. 그림 못 보낸다면서 잘 그리셨어요. 정말 됐어요? 네. 그래요? 제가 선생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오! 이야! 이야! 아, 내가 너무 잘 그린다. 아니, 근데 선생님. 네. 이게 꾸며준다고 그러나?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쵸? 많이 달라졌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눈, 코, 입, 머리라는 큰 형상이지요.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제대로 집어줬을 때 그림을 좀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사람에게 눈, 코, 입, 머리만 있다. 그렇게 네. 설명하는 것보다 네. 커다란 눈, 오똑한 코, 네. 도톰한 입술, 네. 곱슬곱슬한 머리라고, 긴 머리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그림이 훨씬 더 조금만 자세하게 그려지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사람을 우리가 이제 봤으면은 기억하는 법이 있는데, 그 기억 방법 중에는 네. 갈매기 눈썹이냐, 뭐 그런 특징들을 기억해뒀던 것을 떠올려주는 것, 생각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아마 그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람의 그 사물이라는가 얼굴을 보고 특징을 잘 뽑아서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또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모르는데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사람도 있고 있어. 장소도 있고. 네. 이준벽 스님은 누가 생각이 나세요? 나는 우리 큰 형님이요. 큰 형님? 돌아가셨어요. 네. 큰 형님은 어떻게 생기셨던 분이셨어요? 얼굴은 둥글 넓적으니 예쁘게 생기셨어요. 예쁘게 생기셨어요. 나하고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어디가 제일 닮으셨었대요? 글쎄, 너미 볼 적에는 나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생기셨대요? 눈도 예뻤었어요. 나는 쌍꺼풀이 없지만 우리 성격이. 아, 언니가 쌍꺼풀이 있었어요? 언니는 쌍꺼풀이 있었어요. 언니는 쌍꺼풀이 있었어요. 쌍꺼풀이 있었고 예뻤는데 저는 없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는 이마도 납작해서 나보다 더 넓었었어. 마빡이 넓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생겼다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준벽 스님의 이제 언니를 지금 이제 그리실 거예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네. 어떻게 보면 이준배 학습자님의 모습을 네. 예, 그린다고도 봐야 되겠죠. 눈이 안 좋아서 그 양반 다 안경을 끼셨었어요. 아, 안경을 똑같이 안경. 이준배 학습자님보다 눈에 쌍꺼풀이 더 있고 이마가 조금 훨씬 더 넓고 코는 약간 매부리 코. 여기가 콧등에 조금 푹 튀어나왔죠. 예, 예. 콧등 튀어나왔고 거기다가 팔자 주름이 팔자로 가다가 이제 밑으로 흘리는, 네, 밑으로 흘리는. 네, 입술을 보면은 입술은 콧망울보다 조금 더 큰 입술이에요. 거의 다 되셨나요? 어머! 네. 우와! 작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떠세요? 모습이 잘 그려주셨어요. 잘 그려주셨어요. 닮았다. 많이 닮았다. 언니 해보세요, 언니. 언니. 어떻게 이렇게 대전해서. 여기 와서 잘 그리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셨는 너무 예쁘게 그리셨어요. 진짜 언니 같으세요? 네, 영남네요. 우리 화가 선생님이 언니를 그려주셨어. 언니 거기 하늘에서 너무 편안하게 자라고 계시죠? 다음에 가면 우리 꼭 만납시다. 언니 잘 있어. 아, 예.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 선생님이 큰일 하셨네요. 네. 예, 예. 우리 이준배 학사님께 네, 좋은 선물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들, 이게 1교시예요. 2교시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시간에는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잘 묘사하고 네. 표현하고 하는지 그리고 그려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서 지냈지만 이렇게 뚫어져라 봤던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쵸? 아, 대충 보지.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대충 보지 않고 뚫어지게, 네. 네, 뚫어지게 한번 보고서 뚫어지게 보고 그리라고 옆 사람을 그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네. 할게요. 그려보는 시간. 그 사람의 눈썹,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코, 입, 얼굴형,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시범을 보일게요.
아유, 머리숱도 많아서 앞머리를 다 무슨 폭포수 내리는 듯이 쓸어 내렸구나. 당연하지. 아이고, 쌍꺼풀이 참 짙구나. 돈 드렸는데 당연하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서로 짝을 지어 상대방의 특징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짝의 외모를 칭찬하든 말하면 더 좋겠죠? 동생은 눈이 참 이쁘네. 밑으로 약간 처진 듯하니. 나이 먹어서 이게 자꾸 눈가죽이 처져 내려오네. 당연하지. 그래, 당연하지. 아이고, 친구는 참 봐도 얼굴이가 죽을라. 아주 복시르게 생겼어. 당연하지. 이렇게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박수, 박수. 참, 언니는 눈이 그런데 너무 추졌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예. 아우는 코가 좀 질던 안 한 데 동서로만이 그냥 코가 덮여져가지고 부자로 살겠어. 당연한 일이지. 당연하지. 언니는 귀가 질주고 언니 오래 사시게 생겼네. 아유, 당연하지. 그래도 눈, 코, 입을 이렇게 열심히 자세히 좀 들여다보셨죠? 네. 예, 예.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판넬을 준비를 했어요. 이 판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꾸며주는 말을 넣어 친구 소개하기.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친구를 그리시기 전에 내 친구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는 어떤지, 웃으면 어떤지, 성격도 물어봐야 되고요. 네네. 어머, 소원도 있어요. 함께 공부하는 친구를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이번 시간은 꾸며주는 말을 넣어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히 보면 더 예쁜 친구의 모습,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각자 옆에 있는 친구분들의 특징을 다 이제 쓰셨어요. 네네. 예, 먼저 우리 이순자 학습자님께서는 최정순 학습자님을 꾸며주시는 글을 쓰셨거든요. 네. 내 친구의 얼굴은 계란같이 생겼다. 맞나요? 네, 네. 자, 그리고 내 친구의 머리는 단발머리 파마. 내 친구는 웃으면 입꼬리가 올라간다. 네. 내 친구의 취미는 운동이다. 내 친구의 성격은 온순하고 참하다. 내 친구의 소원은 글 잘 쓰는 작가이다. 정말 잘하셨죠? 네. 최정수 선생님 마음에 드세요? 예, 네, 최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중배 학습자님이 바라보신 한옥희 학습자님. 네. 내 친구의 얼굴은 둥글다, 둥글하다. 내 친구의 머리는 야들야들하다. 야들야들하다. 야, 머리가 야들야들하다는 표현도 참네. 내 친구는 웃으면 편안해서 달덩이 같다. 아, 편안해서 달덩이 같다. 네. 자, 그리고 내 친구 취미는 운동 걷기. 운동 걷기다. 내 친구의 성격은 수수하다. 수수해요. 내 친구의 소원은 건강하기. 건강하기요. 예, 건강하기. 건강하기. 어우,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음엔 김명호 학습자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친구 윤춘혜 학습자님. 윤춘혜 학습자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 친구의 얼굴은 둥글다. 둥글다. 내 친구의 얼굴은 머리는 곱슬이다. 곱슬이다. 내 친구의 웃으면 귀엽다. 귀엽다. 내 친구의 취미는 운동이다. 운동이다. 내 친구의 성격은 유순하다. 내 친구의 소원은 공부다. 공부다. 소원도 공부. 자, 이걸 머릿속에 잘 이제 기억을 하신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를 슬쩍슬쩍 바라보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앞서 꾸며주는 말을 넣어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적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떠올리며 직접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배움을 시작하고 글 공부에 마음과 정성을 쏟았던 학습자들. 오늘은 연필 대신 색연필로 친구의 얼굴을 예쁘게 그려봅니다. 틈틈이 학습자의 얼굴을 그리는 박경배 선생님의 작품도 기대해주세요. 자, 우리 학습자님들께서 이 네. 친구들의 얼굴을 다 그려주셨어요. 네. 아, 그리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이순자님부터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관찰을 되게 잘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관찰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이 약간 긴 거하고 네. 그리고 머리의 형태 네.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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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에 드십니까? 최정수 선생님? 네, 마음에 듭니다. 야,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정순 학습자님이 그리신 우리 이순재 학습자님이십니다. 하나, 둘, 셋, 옆에다가. 오! 야, 어디에다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머리. 머리. 머리가 마치 이렇게 뭔가 두 권을 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는데 잘 그렸어요? 마음에 드세요? 아, 마음에 드세요? 네. 자, 이중배 학습자님을 그리셨습니다. 이중배 학습자님 옆쪽에다가 네. 옆에다가 이렇게 옆에다. 네. 네, 이렇게 이야 야, 정말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야. 예. 눈은 안 그리셨어요, 눈을. 눈은. 자, 우리 한옥희 학습자님을 우리 이중배 학습자님이 그리셨어요. 네, 보이시죠? 자, 아. 여러분 놀리지 마십시오. 네. 눈알이 없습니다, 눈알이. 이제 얼굴을 보여주셔야죠. 자, 분명히 이분은 눈알이 있으신데 이분은 여기는 눈알이 없어요. 아니,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건 이 집 아저씨, 이건 이 아, 이 위에 분은 이 집 아저씨래요. 이 집 아저씨고 요거는 밑에 분이 한옥희 학습자님. 그러네, 그러네. 야. 자, 그리고 우리 저는요. 아니.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여자는 아니잖아요. 아들이 난다. 되셨어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이러면서. 네, 윤준혜 그리셨는데. 아들이 되셨어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안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나는, 네. 나도 이렇게 잘못 그렸는데. 네. 여기도 자, 여자는 아니야. 나도 여자. 서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고 자 우리 윤춘희 학습자님이 그리신 김영광 학습자님 이 아들 여자는 아니야 여자 아니야 절대 여자 아니야 어떻게 보자 이것도 아들이요 네네 아무튼 두 분께서 예, 잘 그려주셨어요 인물을 그린다는 게 쉽진 않지만은 또 내 친구를 알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네. 또 같이 시간을 갖고 오늘 뜻있는 일이었는 것 같아요. 네. 친구 그리기. 네. 예. 혹시라도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서로 상대방을 보고서 그림을 한번 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세상에 1년 중에 제일 많이 웃은 날 같네요. 그렇죠? 네. 오늘 그림 공부도 재미나게 해봤습니다. 오늘은 함께 공부하는 소중한 친구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그려보는 친구 얼굴. 하지만 그 안에는 화가 못지않은 세밀한 표현과 진한 우정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얼굴 봐도 뭐 그냥 볼 그뿐이잖아요. 그러면 예의만 그러지만 네 눈썹이 어떻구나 얼굴이 어떻구나 막 이러면서는 서로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네, 그렇게 재밌었어요.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그렇게 되죠. 그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앞으로 자세히 보여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오늘은 그림 그리기를 통해 꾸며주는 말과 묘사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특히 친구의 얼굴을 그려보며
특징을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설명에 따라 얼굴을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왼쪽은 눈, 코, 입, 머리만 설명하고 오른쪽은 생김새를 자세히 묘사했는데요. 특징을 더 꼼꼼하게 설명한 오른쪽이 더 세밀하게 그릴 수 있겠죠. 이번에는 꾸며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시켜 볼까요? 내 친구의 얼굴은 동그랗다. 내 친구의 머리는 곱슬머리다. 내 친구는 웃으면 귀여운 강아지 같다. 이처럼 꾸며주는 말을 넣어 자세하게 설명하면 대상을 더 세밀하고 쉽게 묘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공부하기 좋은 날, 오늘은요 한국 화가이신 우리 박경배 선생님과 함께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친구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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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이 웃으셨죠? 1년 중에? 네.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또 궁금해요. 저도 네. 그림이 쉽지만 않은데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도전 의식이 있지만은 사실은 도전을 잘 해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 뜻있는 도전이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진짜 학습자분들께서 네. 세상에 이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도전하셨어요. 네. 그리고 재밌었어요. 네. 예,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우리 박경배 선생님께서 공부하시는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우리 학습자님들 얼굴을 또 그려주셨대요. 액자 나눠주세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예! 박경배 선생님께서 촬영 틈틈이 학습자 한 분 한 분의 초상화를 정성스럽게 그려주셨는데요. 공부하기 좋은 날과 함께한 오늘을 담은 예쁜 초상화. 초상화를 볼 때마다 그 즐거운 추억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야,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야, 정말 자신 없는 그림 그리신다고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그림 완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완성. 거기다가 본인의 얼굴도. 우리 30년 경력이 있는 우리 화가 선생님께서 그려주시고 네. 이게 다 늦은 나이에 뭘 시작해서 그렇다? 공부요. 그렇죠. 공부를 시작해서 얻으시는 기쁨인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도 저희 즐겁게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 같이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성인 문해 교과서 무료 발송 및 문해 교육 기관 안내 전화는 1600-6759입니다. 선생님, 그림을 이쁘게 잘 그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림 턱선을 더 이쁘게 해주셨으면 더 고마웠을 텐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어디 어디 꼬집도 못하는데 흡사하게 내 인상을 가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언뜻 봐도 흡사한 것 같아요. 기분 좋지요. 이렇게 손수 이렇게 해서 준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늙은이가 어디 가서 이런 그림을 참 이런 화가 선생님을 만나 뵈며 이런 그림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이고 작가 선생님 정말 이렇게 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언제 또 뵙게 되면은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정말 그날 감사했습니다.